자, 현재 남은 선수는 지금 보이는 슬로베니아의 야냐 가른브레 선수만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도 김자연 선수는 포디움에 올라가는 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자, 하지만 이 선수의 마지막 결과까지 지켜봐야겠죠. 아, 김자연 선수 지금 이제 2위의 랭크가 된다면 최종 결과가 그럼 이제 월드 랭킹 포인트를 80점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나쁘진 않아요. 야냐 가른브레 선수가 김재현 선수가 2위에 올라서면 네. 2위에 랭크되면 야냐 가른브레 선수는 자연스럽게 그 뒤쪽 예 뒤쪽 순위에 랭크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뭐 김재현 선수가 야냐 가른브레와 월드 랭킹 포인트를 좁힐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직 네, 남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이 선수의 결과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죠. 자, 현재 리드 월드컵 부분 거의 단독 질주를 하고 있는 이 야냐 가른브레인데 벌써 수많은 금메달을 획득을 했죠. 네, 아주 무섭게 단독 질주를 하고 있죠 지금. 네, 역시 빠른 속도로 볼링 구간을 파헤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제시카 필드 선수가 42점으로 선두에 위치되어 있고 그 바로 밑에 김자인 선수가 플러스 점수 차이로 바로 2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야냐 가른브레 선수는 여러 가지의 볼더 구간들을 어떻게 파헤쳐 나갈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야냐 가른브레 선수, 예, 이번 시즌 첫 번째 대회였던 뭐 아우 정훈에서 뭐 그냥 네. 볼더링 하는 것 같네요 그냥. 볼더링에서도 상당히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볼더 월드컵에서도 예, 강한 면모를 많이 보여주고 있기 네. 때문에 예, 야냐 가른브레 선수는 뭐 이번 2017년도 시즌 들어와가지고 첫 번째 대회였던 빌라 월드컵부터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네, 예. 그렇죠. 그 샤머니 월드컵, 불량성 월드컵, 그리고 뮤닉, 예, 뮤닉 볼더링 월드컵까지 예, 네. 금메달을 목에 걸었잖아요. 정말 다재다능한 선수입니다. 네, 벌써 올 이번 시즌 지금 4승째입니다. 예, 4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으니까요. 네, 벌써 4승째를 이루고 있는 슬로베니아의 야냐 가른브레. 야냐 가른브레 선수 이번 시즌 들어와가지고 뭐 그렇게 뭐 안 좋은 성적이 없어요. 예, 네. 예, 야냐 가른브레 선수 제일 이번 시즌 들어와서 제일 안 좋았던 성적이 32위거든요. 32위요. 예, 32위인데 이거는 유러피안 챔피언십 스피드 대회입니다. 스피드 대회. 예, 유러피안 챔피언십 스피드 부문에서 32위에 랭크가 됐고 무슨 일이 있었나 싶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네. 뭐 사실 월드컵에서는 가장 안 좋은 순위에 랭크가 된 것이 전 종목 통틀어서요. 네. 예, 월드컵에서는 7위입니다. 7위요? 예, 볼더링 월드컵에서. 볼더링. 예, 볼더링 월드컵에서 7위에 네. 예, 랭크됐던 게 가장 안 좋은 성적이었어요. 예. 네. 그리고 선수들은 7위하기도 힘든데. 그렇죠. 그리고 리드 부문에서는 가장 안 좋았던 성적이 지난 아르코 월드컵 때 네. 동메달을 목에 걸었던 거 3위. 3위가 가장 예, 3위가 예, 가장 안 좋은 성적이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입니다. 예. 야냐 가른브레 선수 이제 보라색 볼륨 홀드 구간 들어서고 있고요. 시간은 역시 야냐 가른브레는 빠른 스타일의 클라이머이기 때문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은 뭐 다른 선수들하고 뭐 월등하게 차이가 나요 지금. 네. 예. 야냐 가른브레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리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구간에서 볼더링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렇죠. 예. 정말 다이나믹한 플레이 보여주는 야냐 가른브레입니다. 사실 이번 대회 결승전 루트 자체가 네. 아무리 등반 속도가 빠른 야냐 가른브레나 하더라도 네. 시간을 오래 지체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의 루트거든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선수들하고 뭐 거의 한 1분여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2분의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제 반달 볼륨 홀드 반기둥 모양의 반기둥 볼륨, 예, 볼륨 구간으로 이제 진입을 네, 하겠죠. 진입을 하겠죠. 예, 많은 선수들이 이제 저 구간에서 예, 발길을 돌려야 했던 그 반기둥 구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아직까지 저 구간을 넘어선 선수는 없습니다. 예, 없었고요. 다섯 명의 선수가 저 구간에서 예, 추락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시카 필드 선수가 가장 위쪽에서 추락을 했죠. 42호 말이죠. 네, 자,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제 왼손 들어섰고요. 제시카 필드 선수도 뭐 속도가 빠른 편이었는데 제시카 필드 선수보다도 뭐 한 30여 초 앞선 예, 그런 네. 속도예요. 네, 과연
김장현 선수가 추락했던 그 왼발 히룩을 걸어주냐 못 걸어주냐도 추락을 할 수 있는 지점이 되겠죠. 구간이 문제죠. 네. 1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왼발 히룩이 이제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손을 다시 한번 털어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저 구간만 넘어서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야냐가름브레 선수에게도 쉬운 구간은 아니죠. 네. 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왼쪽 중간에 한 번에 있는, 길게 뻗어줬고요. 예, 중간에 있는 홀드가 안 좋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 길게 강하게 한번 뻗어줬고요. 그리고 좀 지금 다리의 위치도 오른발이 지금 네. 예 발등을 걸어준 것이 아니라 힐이에요. 힐 목 뒤꿈치를 걸어주고 있어요. 예. 네,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네, 저렇게 되면은 왼쪽으로 오른손이 신의 한 수네요. 예, 네. 오른손을 같이 컨트롤 해줬어요. 역시 또 다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야냐가른데. 아 진짜 볼더링 월드컵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저 높이에서 저런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자 왼손까지 잡아냈고요. 자 오른손 지금 보세요. 오른발 올리기 힘들다는 판단에 네 왼손까지 나갔습니다. 거의 캠퍼스를 치다시피 하고 있어요. 예. 네, 마지막 완드월드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마지막 완드월드. 네 하지만 시간이 지금 다 흐른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완드월드를 보여주긴 했지만 네. 예 시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네. 아 시간만 아니었다면 정말 오늘도 완등을 했을 것 같았던 슬로베니아의 야냐가름브레입니다. 아쉽게도 시간 초과로 결승 42점으로 오늘 결승전 무대를 마무리 지으면서 그럼 오늘 대회 우승자는 이 슬로베니아의 야냐가름브레 선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제시카 필즈 선수와 사실 42 노말 네. 예, 같은 성적이긴 하지만 네. 예, 준결승 성적에서 야냐가름브레가 월등히 앞섰기 때문에 네. 예, 제시카 필즈는 준결승에서 예, 8위에 랭크가 됐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야냐가름브레는 준결승에서 1위로 예, 결승전에 올라왔기 때문에 카운트백이 적용돼서 야냐가름브레가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